네, 안녕하세요. 이인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6포인트 안에 상승했네요. 오전장에는 미 선물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약간 오른 6포인트 상승해가지고 2,55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올랐어요. 10.24포인트 상승한 87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고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만 2,3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도를 했네요. 1,700억.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2,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면은 5일평선을 타고 아주 지지하면서 아주 강하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5일 이평선을 이탈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5일선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금 3일째 하락을 해가지고 5일 이평선 밑에서 지금 이탈한 상태로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만 5일선 위에서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워낙 차트가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빠지지만 않고 유지만 되더라도 지수는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와도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이 나와준다면 추가로 최고점을 향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훨씬 많네요. 거래소 시장도 좀 많고. 코스닥 시장은 더 많습니다. 오늘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어제 800원 평균 800원에 매도한 에이프리젠이 오늘은 조정을 보여가지고 731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840원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음봉을 보이면서 에이프리젠 3사가 조정을 보였네요. 뭐 추가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또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700원 때부터는 분할 매수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액씩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한번 조정 들어가면 또 시간이 조금 끄는 그런 성질이 있는 종목이라 잘못하면 또한달 정도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수화학 아주 차트가 5일선 타고 아주 이쁘고 좋다 그랬는데 오늘 또 1,000원이 상승해 가지고 16,1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이 종목은 뭐 안심 종목 해 가지고 9,000원에 몇번 얘기하지만은 9,000원 초반, 8,000원 중반대에 추천을 했던 종목이라, 상한가를 한번 실현을 했고, 그리고 10,000원 초반에서 여기서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역시 바로 상승이 나와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일단 18,000원까지, 1차, 17,500원에서 18,000원까지 보이고, 만약에 거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일 이평선을 잘 지지하는 걸 봐가지고 또 저점에서는 지금 거의 따블이 갔거든요. 따블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접근도 가능한 한 종목입니다. 종목을 잘 선정을 해가지고 매집에 들어가요. 매집을 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나머지 자금으로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진짜 전문가적인 세력은 그냥 상승을 시키는 게 아니고, 호재 같은 거를 퍼뜨리면서, 상승을 시키죠. 털기 좋죠, 그러면. 100% 성공을 해가지고 다 털고 나옵니다. 그건 진짜, 세력은. 그렇지만은, 세력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새끼 세력과 중간 세력. 아주 큰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새끼 세력은 많이 보면 상한가 한번 정도 보고, 근데 큰 세력은 한 배, 두배 이런 식으로 봐요. 상한가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중간 세력도 상한가 한 번, 두번 이런 식으로 보고,
매집을 합니다. 네, 저도 한 15년 전에 세력을 한번 해봤다겠죠. 돈 많을 때. 아, 하면은 재밌어요. 거의 세력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10번 올리면은 3번은 대박이 나고, 한 5번 정도는 그냥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한 2번 정도는 실패를 해요. 실패라는데, 손실폭은 크지가 않습니다. 세력은 실패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가에 많이 매집을 했다고 올리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낮기 때문에, 뭐 엄청 손해보고 이러진 않아요. 뭐 본전이든지 조금 손실보고 이럽니다. 그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이 많이 나요. 뭐 예를 들어 상한가를 쳤는데, 다 팔았는데, 그냥 상한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고, 그 탄력으로 인해서 막더갈 때도 있습니다. 네. 어떤 때는 뭐 죽으라고 끌어올렸는데, 다시 또쫙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때는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럼 아니다 싶을 때는 자기 평균 단가, 네, 오기 전에 네, 부지런히 매도를 해가지고, 세력들도 손실폭을 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세력을 하려도 최소한 30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30억 정도만 있으면은, 네, 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올리면은 또, 다른 세력이 또 붙어요. 같이 붙기 때문에, 네. 네, 같이 올리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내일이 오프라인 대 교육이죠. 내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주식이 뭔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인데, 주식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겠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식은 모르가니까. 그렇다고 뭐 주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맨날 수익 내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맨날 수익도 낼 수가 있어요. 자금이 많으면은.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수익을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익을 내는 게. 네. 손실을 보면은 네, 의미가 없습니다. 예. 수익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돈 얼마나 해도, 네, 생활에 보탬이 되고 그래야 좋습니다. 어제 댓글에, 네, 새벽 1시에 댓글을 쓰셨어요, 어떤 분이. 제가 보통 12시 반에서 1시에 자는데, 1시에 댓글을 썼더라고요. 교육받으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이벤트 금액이 아니고, 네, 500 내고 다 받으신 분인데, 뭐, 교육비 다 빼고 더 벌었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뭐, 돈 버는 거로 어제 술도 마시고, 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다 올라가고, 뭐,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일 교육받으시는 분도, 일찍 신청하신 분은, 네, 그 교육비를, 네, 다 빼고도 남았다겠죠? 네, 몇배 빼신 분도 있다겠는데. 여러분들은 주식을 알고, 네, 주식을 해야 됩니다. 알면은 할만해요, 주식.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거안 하고 주식만, 네, 25년을 했어도, 누릴 거 어느 정도 다 누리고, 그 파생해서 한 번, 네, 몇십억 까먹는 바람에 한번 어려웠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배우고 좀, 수익을 내버리면은 누구나 다, 네, 주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분처럼 돈 벌어가지고, 네, 술도 한잔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뭐, 이게 경제 살리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행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돈을 쓸수 있다겠죠? 네, 수익을 내야 여러분들이,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주식으로 돈을 벌면 이상하게 꽁돈 같아가지고 돈을 잘 써요. 다른 것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정신적인 노동이 육체적인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돈을 벌면 괜찮은데, 손실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차라리 녹아내는 게 낫지, 엄청납니다. 스트레스가.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CGN, 코로나 대장주. 오늘 뭐 1% 올랐네요. 2,400원 올라가지고 21만 원에, 21만 500원에 네, 마감을 했는데, 좀 하방 경직을 보이긴 보이죠? 네. 뭐 여기서도 뭐 보이다가 빠지긴 했지만은, 좀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네,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더 빠졌어도, 여기서는 제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더 빠졌죠, 한 단계? 손절에 자신 있는 분은, 네,
한번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그런 거 못하겠다. 그냥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고 싶다는 분들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더라도 할수 없는 거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건 도박이라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보다는 비숏홀더 제약. 오늘 또 엄청 올라갔는데 이번에 19,000원까지 안 내려왔죠? 안 내려고 다시 또뭐 25,000원을 돌파했네요. 19,000원 초반이나 이렇게 내려왔으면 또 매수 타이밍, 진짜 타이밍이 왔다. 하려고 했었는데 한 5번 정도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안 오고 다시 또 급등이 나왔네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급등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바로 일주일 만에 한번더 나왔네요. 특이한 경우입니다. 호재가 떠서 올라간 건데, 분말 주사기 있죠? 그것 때문에 호재가 떠가지고 바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떴으면 또 찌그럭거리면서 내려와가지고 또 매수 기회를 줬을 텐데, 좀 매수 기회 왔다가 이게 올라가면서 그 호재가 터지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또 오기 전에 또 터지는 바람에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뭐 나올 기회를 준 거죠. 뭐 호재가 나왔다고 아이고 이번엔 더 갈라나 전고점 돌파할라나 이런 식으로 안 팔고 또 버티다가 다시 또 손실 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초보분들은 이 물린 종목이 다시 오면은 더 가든 말든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주식은 일단 진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빨리 수정을 하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또뭐 욕심부려서 버텼다가는 또 원인 치꼬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HLB가 오늘 뭐 3% 2,900원. 그래도 조금 많이 올랐네요. 옆으로 기다가 오늘 그래도 우위로 좀 솟구쳤습니다. 약간. 솟구쳤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 가면은 또, 10만 원, 10만 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또 많이 물리신 분들은 털어내는 게 좋아요. 털어내시고, 수익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가면,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방견이 올때 잡아야 돼요. 높게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10만 원 넘어서 잡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항상 9만 원 밑이나 8만 원대 거기서 매수하는 게 좋다겠는데 이번에는 뭐 여기에서만 8만 원대 보고 여기에서는 8만 원대 별로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9만 원 초반대부터 매수 들어가도 무난하다고 했죠. HLB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79만 9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예전에 말이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한번 25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뭐 퇴출이 되네, 뭐 하네 해가지고, 삼성에서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악재가 떠서, 50만 원짜리가, 27만 원까지만 내려간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악재가 떴을 때 싸게 살수 있는 계열이겠죠, 주식은. 그때 사신 분들은, 뭐 수익이 상당하잖아요. 8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최고가는 뭐 85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현재만 해도 80만 원 돈이기 때문에 25만 원, 30만 원에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난 겁니다. 좋은 회사는 여러분들이 악재 떴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 그랬죠. 개미들은 새 가슴이면은 악재가 떴을 때 무서워서 팔고 호재 떴을 때 좋아라 쫓아가는데, 그러면 주식 거꾸로 한다고 했죠. 예전에 보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진진은 진흙탕에 숨어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없을 때, 남들 버릴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남들 다 같이 살 때, 그때 좋아라고 들어가면은 꼭대기일 확률이 높아요. 1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뭐할때 들어가면은 꼭대기일 확률이 높고, 이 주식 큰일 났다 할때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큰일 난 종목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을 볼줄 알아야, 그때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종목을 볼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싸게 살 수도 없고, 비싼지 싼지, 판단이 쓰질 않습니다. 심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심리로. 겁나면 팔고, 좀,
마음이 내키면서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주식하면은 도박이지,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리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잘안 되시는 분은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뭐 종목 상담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네, 카톡이나 네, 전화로 문의를 하세요. 그 EMTV를 도용해가지고 가짜 EMTV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할 때 진짜 EMTV인지 제 사진까지 도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거든요. 확인을 제대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상한 거 요구하고 뭐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가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요구도 안 하고 저는 뭐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금 보장해서 뭐 해준다, 뭐 돈도 자금을 대준대요. 네, 뭐 자금을 대준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여튼 이상한 말 하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로 확인하시든지 문자로 확인하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일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